가면 한 명 내 한 분 내주셨어요. 아. 오오오 조심. 오 조심 조심. 한 분만 더 일어나세요. 나오셨어요.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나오셨어요. 와. 어 그래. 아, 수고했다. 네.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쉬우니까 네가 해라. 오랜만에 이쪽부터 학교 가니까 좋네. 네.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어. 아,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아, 옆에 분들은 이게 내 인사도 못했네. 네. 성함이? 아, 저는 김형준인데요. 형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준으로. 아, 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준. 네. 여기는 갈매요. 갈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네. 거기 그 시의 마지막에 갈매 나무라는 나무가 나와요. 나무 이름이에요. 아,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백석? 백석. 아. 짙은 초록색이란 뜻도 있고. 갈매가? 예, 갈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갈매기, 갈매라고 하지. 예, 이렇게 설명을 귀찮을 때는 그냥 갈매기 쌀 좋아해서. 그랜드 캐년을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본 적, 뭐. 네, 저 갔는데. 가본 적 있어요? 네. 거기가 뭐가 있냐면, 제일 빨리 돌아볼 수 있는, 그랜드 캐년이 넓으니까 빨리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경비행기를 띄워요. 네. 근데 아까 이걸, 타고 여기로 올라오는데 마치 나귀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난 못 가봤지만 나귀 타고. 아, 거기서. 네. 사실 말 타면은 말은 가고 싶은데 가니까 경관 보기가 좋다 그래요. 아. 이거 보면은 사실 골목골목 간판 하나하나까지 다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네. 여기 지금 몇 명이랬지? 15명 정도. 15명? 네. 아, 자전거는? 자전거는 6대예요. 자전거는 6대인데 네. 이제 아, 너무 힘드니까 네. 교대로 이렇게? 네, 그런 개념. 아, 15명이 움직이는 거. 네. 그럼 15명이 그래도 작은 조직은 아닌데? 그래도 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인력과 일보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증권사에 다녔다는 이력에 더 관심을 가지더랍니다. 직구께 우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처음에 잘 다니던 직장 다 관두고 네. 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직장을 다니기 전에 그 전 직장이 저는 이거였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아 미국에서도 이걸 했었어요? 네네. 어디서? 보스턴에서요. 보스턴? 네. 보스턴에 가면 이 인력거가 네, 있어요? 있어요. 아 부모님이. 네. 아유 애들 뭐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저거 그쵸, 가서 그럼. 인력거 한다고 저거. 기성세대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설득하다가 근데 이미 결정된 건 결정된 거예요. 저는 설득보다 이제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창업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창업 자금은 제가 1년 동안 해서 다니면서 모은 돈. 모은 돈? 나오면서 받은 돈. 아 퇴직금 뭐 이런 거? 네. 근데 어떻게 1년 내 다리로 벌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내 다리가? 요즘에 머리로 벌려고 그러지 내 다리로 그 벌겠다 안 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했었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좋았고. 아 거기서? 네, 어, 네 거기서 했던 경험이? 그, 네 경험이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누구 자전거를 태워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친구의 동생이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해나?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 친구가 있는데 저 학교가 이뻐요. 네. 근데 차 타고 다니면 잘 못 봐요.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차로 잘 못 다니잖아요. 어, 못 다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로 보여줬거든요. 휠체어 묶어서. 그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또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타요. 주로 외국 사람들은 뭘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네, 너 어디서 왔냐? 저는